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 조작을 단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했을까라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4.15 총선 이후부터 아주 정밀한 엑셀 분석 작업을 통해서 구체적인 조작 방법을 추적해온 유튜브 채널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가 아주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의 분석을 제가 재해석하면 다음에 3단계로 거친 조작이 실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구 투표의 경우에 3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조작자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지역구 단위로 목표 득표율, 그러니까 승리에 필요한 목표 득표수를 결정한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미리 그만큼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제작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단위별로 투표소에 낮장 단위가 아니라 100장, 200장, 300장 정도로 100장 단위로 뭉터기표를 사전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가짜표를 대량으로 투입했을까라는 그런 궁금함을 가진 분들에게 조슈아 씨의 설득이 있는 설명을 제가 재해석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구 선거의 경우에 조작의 특징은 인천,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동일하게 각각 플러스 12.5% 민주당 후보, 그리고 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2.5%의 조작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을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이 12.5%를 더 가지고 통합당은 12.5%를 빼앗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5% 마이너스 12.5%를 더하게 되면 총 25%의 사전투표의 그런 조작이 발생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각 선거구별로 25%의 조작이 똑같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에 각 선거구별 종로구, 성동구, 중구같이 이런 경우에는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차이값은 거의 25%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동단위별로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차이는 아주 심하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는 선거구별로 종로구, 성동구, 중구 같은 선거구별로의 사전득표율과 당일득표율 차이는 거의 일정합니다. 동단위별로 들쭉날쭉한 것이 어떻게 선거구별로는 다 합치니까 다 균일한 그런 사전득표율과 당일득표율 차이를 보였을까? 바로 이 부분을 조슈아 씨가 잘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종로구의 사전과 당일 득표 자료를 보면 직관적으로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조작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그런 통계적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종로구에 포함되는 동일한 유권자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이렇게 다른 선호도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 도표 하나만 보더라도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하, 4.15 총선의 종로구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했구나, 사전투표의 조작행위가 발생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도표를 놓고도 언론인들 중에서 일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이준석 씨처럼 좀 젊고 제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도표를 보고 변별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것은 도대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학 원론이나 고3 수학 정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죠. 우선 오른쪽에 당일 득표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2만 3천 표를 얻었습니다. 한교환 2만 2천 표를 얻었습니다. 당일 득표에서는 이낙연이 49.87%를 얻었고 한교환이 46.81%를 얻었습니다. 이 수치도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4.15 총선 이후에 사전투표만 조작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6월 28일 재검표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일 투표에도 손을 상당히 댔구나 하는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와 한구한 후보라는 것은 당일 득표율에서는 차이가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왼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입니다. 사전 득표수와 사전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두 배 정도가. 황교안이 32%, 이낙연이 65%입니다. 이것은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유권자들이 비슷한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것이 옳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간단 도표를 통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4.15 총선 직후에 바로 본인이 알아차렸어야 되는 것이죠. 1년보다 훨씬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리는 것은 지도자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격사항이 있는 겁니다. 뭔가 지도자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 판단할 때는 정보의 바탕을 두고 정확하게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이렇게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두 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없는 겁니다. 이 작은 도표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실리아 TV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칩니다. 어떻게 조작을 했을까? 이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를 조슈아 씨가 제공합니다. 동단위의 투표소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그 차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의 차이가 다양한 수치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들쭉날쭉 천방지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작이 아주 심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인 종로구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테이블 보시면 종로구의 동단위를 보시면 청운효자동, 부암동, 가회동, 회화동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퍼센테이지는 이낙연 후보가 21.19%라는 것은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한교안 차이는 청운 효자동만 하더라도 40.94%입니다. 그런데 부암동, 과해동, 회화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차이가 40.94%고 회화동 같은 경우는 27.73%가 나오게 됩니다.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크게 1 후보와 2 후보의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두고 천방지축, 들쭉날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단위로 본 투표수의 사전투표 조작이 굉장히 심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인천, 서울, 경기의 경우에 동단위별로 투표소로 들어가게 되면 각 후보별로 사전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들쭉날쭉하고 아주 심하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합니다. 뭐 예를 들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동단위 투표수를 보게 되면 사전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40%를 넘는 곳이 있고 반면에 19%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동도 나오게 됩니다. 동단위로 보면은 20% 이상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결국은 사전투표 조작에서 동단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 가운데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결국은 사전투표 조작에서 동단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말 또 다르게 보면은 이런 차이가 선거 구별로 보면 또 완전히 다른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동단위별로 들쭉날쭉한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할 때 한 장, 두 장 정도로 정밀하게 넣는 것이 아니고 100장, 200장, 300장 정도로 대규모로 투입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이 바로 조슈아 씨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자 또 중요한 그런 지적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동단위별로 정확하게 몇 장의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100장, 200장, 300장 단위로 투입하는 것은 쉽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 전체를 보면 30%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사전투표에 30%의 조작의 경우라면 사전투표지가 총수가 종로의 경우는 한 4만 5,511표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30%는 1만 3,653표입니다. 그러니까 1만 3,653표 정도의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30% 조작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 단위별로 그 위조 투표지를 1만 3,653표를 배분했을 겁니다. 그거 배분할 때 동 단위별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여기는 뭐 200표, 여기는 171표, 여기는 193표가 아니고 그냥 뭉텅이로 여기는 100표, 저기는 200표, 저기는 300표, 저기는 500표 이렇게 100장 단위로 동 단위별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동에서는 투표자 수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투표 조작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전 득표율을 빼기 당일 득표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투표자 수가 많은데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이 되면은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동 단위별로 보면 투표자 수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기 때문에 100장 단위로 투입된 그런 위조 투표지가 투표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차이가 아주 적을 수밖에 없고 투표자 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투표자 수가 적은 경우는 차이가 아주 커지게 되고 투표자 수가 많은 경우는 차이가 아주 적어지게 되는 그래서 들쭉날쭉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아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작을 행한 사람들은 종로구 전체 30%의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동 단위별로 투표소에 투표자 수를 고려해서 투입했다면 아마 우리가 겉으로 표가 나지 않고 선거구별로 사전 득표율을 빼기 당일 득표율처럼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런 투표자 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투입했기 때문에 동 단위별로는 들쭉날쭉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조작한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30%에 해당하는 위조 투표지를 만들고 이것을 동 단위별로 투표수로 나눈 다음에 이것을 100장, 200장 단위로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투입 방법 가운데서도 압도적인 방법은 아마도 사전투표가 마감되고 3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투표함에 봉인지를 뜯고 훼손시킨 상태에서 대량으로 투입했을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개표소에서 또 100장 단위로 그냥 넣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미시한 그런 숫자 조정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조작한 사람들은 선거구별로 위조된 사전투표지 총수를 정한 다음에 이것을 100장, 200장, 300장 단위로 그렇게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동 단위별 투표소에서는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아주 심하게 들쭉날쭉하지만 그 지역구 단위별 투표소에서는 그 단위별 그런 지역구의 선거구별 투표소에는 말끔할 정도로 30%의 균일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조작 방법들이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 단위는 왜 이렇게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들쭉날쭉하고 그 다음에 구 단위별로는 어떻게 서울, 경기, 인천의 모든 지역이 30%로 균일하냐 이 부분에 대한 말끔한 해석을 바로 조슈아 씨가 제시를 했습니다. 아주 총체적인 전산 조작과 대량으로 위조된 사전 투표지를 그리고 일부 당일 투표지를 위조된 당일 투표지를 투입한 그런 대규모 부정선거가 지난 2020년 4.15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